일본의 사케, 독일의 맥주, 프랑스의 와인, 러시아의 보드카. 제각기 다른 맛과 향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 세계 각국의 명주는 단지 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술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모이면 술을 빚었고, 술이 있는 곳에는 다시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죠. 술잔에 배어있는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일. 그 나라를 배우는 가장 맛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전통주를 넘어 하나의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술,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술로 쌀과 누룩으로 빚어 그대로 막 걸러내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자랑하는 우리의 막걸리가 최근 풍부한 무기질과 영양소 덕분에 웰빙식품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막걸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맛깔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막걸리를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 그 첫 번째, 콜드! 시원하게 즐겨라! 바로 막걸리 셔벗과 막걸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우유와 미묘하게 어우러져 알싸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는 막걸리 아이스크림. 얼음과 달콤한 시럽이 막걸리와 어우러져 술이라기보다 깔끔한 디저트의 맛과 멋을 선사합니다. 사이다를 녹인 맛인데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정말 취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알싸하고 끝맛이 약간 알싸한 게 괜찮은데요? 되게 개운한데요, 먹으니까? 막걸리를 맛깔나게 즐기는 그 두 번째, 핫! 따뜻하게 즐겨라. 먹으면 그냥 훅 갈 것 같은데 졸려서. 아무래도 여태까지 먹어봤던 것 좀 다른 맛이어서 상상이가 조금 어려운데. 막걸리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따뜻함으로 그 달콤함이 배가 되는 쇼콜라 막걸리와 코코넛 막걸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겨울이 되면 막걸리를 따뜻하게 데워 즐겼다고 합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뜨거운 막걸리 한 잔으로 고향의 추억을 느끼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땀과 애환이 녹아있는 뜨거운 막걸리 한 잔. 그 참맛을 느껴보는 일은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막걸리를 맛깔나게 즐기는 그 세 번째, 믹스! 다양하게 즐겨라! 전통주 막걸리에도 퓨전이 존재합니다. 형형색색의 자태로 마치 빛깔고 온 한복을 입은 듯한 다양한 색과 향. 바로 막걸리 칵테일입니다. 또한 멜론이나 수박, 그리고 딸기 같은 제철 과일에 막걸리를 곁들이면 뽀얀 막걸리가 초록, 빨강, 노랑 등 천연색 칵테일로 변신하는데요. 막걸리에 과일을 섞으면 그 특유의 텁텁하고 시큼한 향이 사라져 마시기가 한결 편해지겠죠? 이처럼 고운 빛깔의 막걸리를 칵테일 잔이나 도자기 잔에 담아내니 그 자태가 한층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막걸리를 맛깔나게 즐기는 그 네 번째, 투게더, 함께 즐겨라. 해물 파전?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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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막걸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안주는 바로 파전이겠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막걸리와 함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따끈따끈한 파전. 해물 파전, 김치전, 굴전, 그리고 깻잎전과 녹두전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막걸리와 맛깔나게 어우러지는 안주가 과연 파전뿐일까요?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양하고 독특한 안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젓갈과 서양인에게 친숙한 치즈의 낯선 만남. 젓갈의 짠맛을 크림치즈의 부드러움이 잡아주며 발효주 막걸리와도 맛깔나게 어우러집니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서양의 맛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니 세계시장을 향한 막걸리의 힘찬 도전이 더욱 빛을 발하는 듯하죠? 이 밖에도 서민음식의 대표주자인 두부김치, 막걸리와 된장소스에 절여 구워낸 삼겹살 구이, 멕시코 전통의 소스를 곁들인 회에 이르기까지 최근 젊은 세대는 물론 외국인에게까지도 높은 호평을 받고 있는 형형색색의 안주들이 다양합니다. 하나같이 오감을 만족시키며 맛깔나고 건강한 맛의 조화를 자랑한다고 하니
세계 무대에 선보일 막걸리의 매력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술은 세월의 향기와 어우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술을 함께 즐기는 맛과 멋의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풍류가였습니다. 농민들의 땀을 닦아주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한국의 명주 막걸리. 이제는 세계인을 한자리에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 콜드 앤 핫, 믹스 앤 투게더 네 가지 테마로 막걸리를 맛깔나게 즐기며 한국을 맛있게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